전라남도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경력이음 바우처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대상 연령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최순희 여성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여성정책팀장 최순희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경력이음 바우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경력이음 바우처는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체계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구직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로 조기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부터 우리 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는 이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네, 2021년도에 시작해서 22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연령이 만 35세부터 54세까지 지원 금액은 20만 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30세부터 65세까지로 확대했고요. 지원 금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상 연령과 또 지원 금액을 확대해서 시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우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30세부터 65세까지로 주민록상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있어야 되고요. 취업기관에 구직 등록한 중위소득 150% 이하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심사를 거친 후에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면 도내 어디서나 취업 준비에 필요한 더소 구입이나 학원 수강료,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바우처 사용 방법도 알려주셨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우리 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경력이음 바우처 외에도요, 올해부터 일 경험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전에 미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또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전남형 여성 경력 채용 인턴십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희 여성정책팀장과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